아내가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을 보더니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 케이크 주문해 놓은 거예요. 아, 한 조각에 7,500원이에요? 네. 파블로바 하나 딸기로 주시고요. 네. 테린느 하나씩 주시고요. 로드로키 두 개씩. 네. 네. 담으신 것도 냉장고 안 하시고 산산한 데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딱 예를 놓고 막 하면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디저트 먹어볼까? 빅토리아 여왕이 즐기던 케이크. 그리고 다른 신기한 디저트도 많이 준비했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은 빅토리아 케이크, 과일 파블로바, 딸기 파블로바, 그리고 로키로드 테린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디저트인데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아내가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을 보더니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 그건 아까 오늘 생일이실 구독자분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잘 먹겠습니다. 잘 자를 수 있을까 내가? 하나, 둘. 와우. 호호, 맛있네. 아니 이게 파운드 케이크가 베이스라 그런지 묵직하네요. 자를 때 느낌이. 맛도 묵직하겠는데? 짜잔. 자, 그럼 커피 한 잔. 아, 일단 먹자. 아, 이게 파운드 케이크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듬뿍 발라져 있는 상큼한 잼? 아주 상큼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새콤 달달한 파운드 케이크를 먹는 그런 맛입니다. 뒤에 치즈? 얘 아까 이름 뭐라고 했지? 얘도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얘 조금 이따 먹고 그럼 이번에는 로키로드, 화이트 로키로드. 짠. 안에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 씹히는 마시멜로 같은 게 좀 있고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안에 견과류랑 건조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건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새콤한 맛도 나면서 달달하면서 재밌는 약간 그런 거네요. 얘도 로키로드인데 얘는 다크. 얘 하얀 게 마시멜로 같아요.
완벽하다. 맛있다. 얘 궁금해서 테린느 스티커 엄청 귀엽네. 바나나 스티커 보이죠? 여은이가 좋아할 스티커. 식감이 되게 특이하다. 약간 치즈케이크 같은데 치즈케이크보다는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촉촉하면서 단단하면서 근데 되게 부드러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말차도 먹을까? 말차 맛있다. 치즈도 엄청 진한 치즈케이크 맛인데 식감이 되게 꾸덕꾸덕한 게 재밌네요. 소리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파빌로바. 파빌로바는 호주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래요. 호주의 약간 전설적인 무용수 안나 파블로바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빅토리아 케이크는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 먹던 케이크라고 해서 빅토리아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 근데 이름을 따서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었는지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여기가 좀 이렇게 바삭해요. 습기에 약간 취약한 디저트라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진짜 상큼. 으아, 무너졌다. 맛있는데? 얘는 맛이 정말 다채롭고 얘는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딸기가 더 맛있어요. 왜냐면은 그 생크림 맛이랑 그 딸기의 상콤함이랑 이 밑에 약간 바삭거리면서 살짝 달달한 이 받침대? 아, 침대 아니고 머랭! 다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얘도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맛이 되게 다양하게 나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냥 뭔가 그 딸기 맛 하나에만 온전히 딱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또 요즘 딸기가 맛있는 철이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먹은 파운드 케이크. 아 근데 이거 파운드 케이크 베이스라 그런지 진짜 배부른 것 같아요. 요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 손 크기만한데 내 손이 크구나. 맞네, 진짜 케이크가 요만해요. 근데 양이 적지 않아요. 아마 한 명당 한 조각씩 먹으면 딱 진짜 맛있다!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일이나 이런 날에 사람 많아도 홀케이크 하나 사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맛보시고 싶으면 한 둘이 카페 가가지고 한 조각 드시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커피랑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사실 단 거를 잘 못 먹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 코아쿠토 영상이나 아니면은 마카롱 초창기에 딱 먹고서는 진짜 막 속이 막 막 이상해가지고 된장국까지 말아 먹어서 이제 좀 안정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맛있네요.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 있으면 많이 소개해주세요. 오늘 먹어봤던 멜팅타임, 네, 청주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빨리 나눠 먹어. 이거 엄마 거야. 더 큰 거 먹네. 그치? 엄마 아빠 이거 봐. 맛있어. 연 입도 엄청 빨개졌어. 엄마 이거 봐.